안녕하세요. 뷰티블로거 나또아입니다. 이렇게 화장대 공개하는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기초 제품 리뷰부터 시작해볼게요. 기초는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서랍장 위에 올려놨는데 선 제품부터 시작해서 여기 선스프레이도 있고 선크림도 있고 또 미스트도 여러 종류가 있고 천연 스킨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은 이거는 짜서 쓰는 수분크림이라 이렇게 여기다 놨고요. 또 이렇게 첫 번째 서랍을 보면 커서 쓰는 수분크림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핸드크림, 또 립밤이나 이런 연고 같은 거, 그리고 화장솜, 그 다음에 좀 더 가보시면 진동 클렌저까지 첫 번째 서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서랍은 렌즈 서랍인데요. 지금 약간 더 적응하거든요. 브라운 계열의 렌즈들도 많이 있고 좀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튀는 렌즈들이 더 많아요. 이거 렌즈 통들, 뭐 하나 남은 딱 하나 남은 일회용 렌즈, 그리고 일회용 렌즈 팩들, 이렇게 렌즈가 한 20몇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디랑 헤어랑 네일. 이거는 원래 바디는 아니고 피부 팩인데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놨고, 이거 뭐 바디 그 날씬해진 홀리카홀리카 관리해준다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글링 젤이고요. 또 여기에 선스프레이도 있고 헤어스프레이랑 드라이 샴푸 들어있고 바디 로션 그 다음에 젤 네일 램프 두 개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데기랑 빗. 이건 제가 하나 말았는데 이건 주피터라는 신데렐라 펌? 이렇게 머리에다가 말아 넣으면 자고 일어나면 바로 웨이브가 생기는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이게 긴 머리용이라서 지금 제가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오래 쓴 바비리스 고데기랑 이건 아는 동생이 선물해준 그 롤 고데기.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가발 빗까지 있고요. 다양한 빗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서랍까지 봤고요. 다섯 번째는 팩이랑 브러쉬 클렌저인데요. 이 좀 더러운 거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네일팩이라 좀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덜었고요. 캔들도 있고 여기 나비팩도 있고 브러쉬 클렌저들도 있고 이거 블랙헤드 속도 있고 모공 클렌저 하나 대비해서 쟁여놓은 것도 있고 뭐 왁싱 제품들. 이건 왁싱하고 나서 뿌리는 거. 이건 왁싱. 또 네일팩. 그리고 또 이런 거는 화장실에다가 화장실에 놓고 쓰면 막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못 쓰는 제품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 뭐 브러쉬 클렌저들이랑 팩들을 넣어놓는 다섯 번째 서랍이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발. 이렇게 가발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눈 부었을 때 사용하는 아이스 팩들을 여기다 놨고요. 이거는 포니테일 가발, 이건 긴머리 가발. 그럼 이제 화장대 메인 화면을 살펴볼게요. 여기부터 보면 위에는 뭐 아까 기초 라인에 못 들어간 뭐 수분 스틱, 에센스, 앰플 등등 있고 여기 밑에가 네일이라서 네일 스티커, 네일 관련 제품들이랑 뭐 면봉, 기름 종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깔별로 제가 네일 제품들을 해놨어요. 이건 좀 알록달록한 것들. 이번에는 이쪽 뒤에를 보실 건데요. 맨 왼쪽부터 보면 여기는 지금 좀 난잡하지만 브러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직 안 뜯은 새 제품들도 있고 뭐 가볍게 브러쉬부터 뭐 블러셔 브러쉬 등등등 파운데이션 브러쉬 좀 많은 브러쉬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아이라인, 제가 쓰고 있는 아이라인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플레이 101 그 펜슬 있잖아요, 에뛰드하우스. 그때 한정판으로 15컬러 팔레트 나온 거를 제가 쟁여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놨고요. 여기는 펜슬 제품, 여기는 펜슬 이외에 다른 그 타입, 뭐 젤타입, 붓타입, 젤타입은 밑에 있고 붓펜타입, 뭐 리퀴드타입 이런 거는 따로 여기다가 이렇게 등분을 해놔가지고 구성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제품, 이 수납함인데 여기는 제가 쓰고 있는 아이브로우 펜슬, 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뭐 파우더 이런 거를 넣어놨고요. 여기는 쪽집게를 이렇게 꽂아놓고 눈썹 정리하는 눈썹 가위랑 눈썹 칼. 그래서 상시로 눈썹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둬요. 그리고 여기는 뭐 메이크업 맨 마지막 단계하는 메이크업 픽서, 그 다음에 아직 안 뜯은 리뉴. 이거는 린스 뭐 트리트먼트라고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샤워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약간 젖은 상태에서 쓰는 그런 트리트먼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페이스북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 추천. 네, 그리고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디로션 아라베지 제품인데요. 향기가 너무 좋고 진짜 뭐 그냥 막 인위적인 향수 냄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살 냄새가 좋아지는 느낌이라서 이 제품을 바디로션으로 자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반 정도 썼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제가 립스틱하고 향수, 네일 관련 제품들을 보관하는 데인데요. 일단 위에부터 보자면 제가 쓰고 있는 뭐 향수, 뭐 미니어처, 이거는 바디 미스트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향수를 막 크게 모으지도 않고 향수의 인위적인 향을 싫어해서 그냥 은은하고 그냥 조금 화려한 향들로 이렇게 모으지도 않고 그냥 제가 쓰는 제품들 위주로만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옆에를 보면 뭐 네일 케어하는 제품들, 이건 에탄올, 그리고 이거는 뭐 젤 리무버, 네일 리무버, 이거는 손톱 코일 닦는 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닦는 게 있어요. 그거고요. 이제 밑에를 보면 립스틱 정리함인데요. 이건 되게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공고에서 샀고 아직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에부터 보면 맨 밑줄에는 립케어 제품들, 뭐 립밤, 립 로션, 립크림 이런 제품들. 그리고 여기부터는 제가 여기 한 조금 얇은 애들로는 한 8, 9개 들어가고요. 뚱뚱한 애들로는 7, 8개 들어갔는데 제가 제품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나름 뭐 브랜드별로 해서 모아놨는데 좀 깔별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립 서랍장은 다 채웠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줄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네일과 여기 화장대 메인을 살펴봤는데 밑에 보시면은 화장대 서랍도 있어요. 그럼 이 서랍을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공개해볼게요. 아, 일단 맨 중앙부터. 맨 중앙은 화장품이 아니고 액세서리인데 너무 더러 보이는데 나름 정리한 거거든요. 목걸이, 헤어밴드, 뭐 폴케이스, 선글라스, 헤어밴드, 뭐 머리띠, 뭐 밴드 겸 팔찌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하고, 여기는 시트들 남는 거 이렇게 해놨고요. 저는 코코블링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코코블링에서 오는 이 지퍼팩들을 이용해서 반지나 귀걸이나 이런 제품들을 넣어놨습니다. 아, 민망해. 그리고 이제 왼쪽 서랍부터 살펴보면, 왼쪽 첫 번째 서랍은 블러셔, 하이라이터, 쉐딩 제품인데요. 아, 그리고 컨실러도 있어요. 컨실러랑 하이라이터랑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모양의 제품들끼리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랍. 짜잔. 몇초점 몇 마초점. 여기는 제가 미용 도구들을 넣어놓는 서랍인데요. 여기부터 보면 속눈썹들이 종류별로 있고요. 여기는 뭐 굵은 속눈썹, 여기는 아리따운 속눈썹, 여기는 아바마트 속눈썹, 여기는 하루미 속눈썹 있고, 여기는 제가 퍼프들을 천천히 대기해 놓는 곳이고, 이건 물방울 퍼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외국인 메이크업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인어온라인 쌍꺼풀에서 완전 아웃라인 쌍꺼풀을 만들고 싶을 때는 쌍꺼풀 테이프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시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쌍꺼풀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뷰러랑 속눈썹 고데기, 그리고 뭐 이거 뭐지? 펜슬깎이. 이렇게 해서 뭐 미용 도구들이 들어있는 왼쪽 두 번째 서랍이고, 왼쪽에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은 뭐 별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할 때 여기다가 제가 블로그에 리뷰해야 하는 제품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빠르게 받을 겁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오른쪽 첫 번째 서랍을 공개했는데요. 오른쪽 첫 번째 서랍은 좀 더럽죠. 아이섀도우를 모아놓는 아이섀도우 전용 칸이에요. 여기는 네, 여기는 스틱 아이섀도우 제품들이고요. 스틱 아이섀도우 제품들을 빼면은 이 정도고. 아이고, 얘는 이렇게 놓고. 아, 안 돼. 멈춰.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섀도우를 넣어놓은 데는 좀 제가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늘어나서 여기부터 일단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깊이는 여기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들을 해놨고, 여기부터 싱글 아이섀도우들을 해놨는데, 뭐 여기는 이렇게 제가 나름 이렇게 맞춰놔서 매일 쓰는 제품들 아니고선 한번 뺐다가는 다시 정리해야 되고. 이번엔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은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를 마스카라 전용 제품들하고 뭐 이렇게 아이섀도우나 뭐 아이 제품들 키트, 그리고 아이 베이스. 이거는 아이브로우인데 그 트위케이 타입이고요. 여기는 젤 아이라이너들, 여기는 뭐 쿠션 아이라이너들, 여기는 아이라이너 브러쉬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 두 번째 칸도 아이 전용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 세 번째 제품인데요, 세 번째 서랍인데요, 여기는 베이스 제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아이섀도우들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진짜 이렇게 쿠션 제품들 하나 빼면은 좀 잘 빼야 돼. 어떻게 빼냐면요, 이렇게 빼놓고 여기 사이를 비워둬야 돼요. 다 쓰고 나면 이렇게 빼놓고, 얘네들도 이렇게 다 치워놓고. 여기 프라이머, 이거는 뭔가 악마 베이스로 유명한 버전 두 개 다 갖고 있고요. 전 베이스에 대한 욕심도 되게 엄청나요. 그냥 화장품 욕심이 많아요. 여기는 뭐 프라이머나 뭐 베이스 제품들도 있고, 얘는 튜브형이나 이렇게 아무튼 저런 쿠션 타입이 아닌 그런 애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보니까 옛날에 샀을 때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 화장대 공개가 끝났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제 화장대 공개가 끝났는데요. 여기 이 화장대에서 보신 뭐 립 제품이라던가 베이스 제품이라던가 아이 제품 중에 제일 좋았던 제품은 뭐가 있어요? 라던가 뭐 제일 자주 쓰는 제품 추천해주세요 라는 그런 뭐 질문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